두 번째 응용인데, 자, 스택의 두 번째 응용, 수식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수식 계산하는 부분. 자, 마찬가지로 스택의 응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볼게요. 자,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한테, 지금 보는 이와 같은 수식들을 프로그래밍에서 작성을 막 이렇게 하죠. 작성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작성한 이 수식은 그러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계산이 될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계산하는데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식 표현 방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식 표현 방법. 자, 이 수식 표기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전위 수식, 중위 수식, 후위 수식. prefix, infix, postfix. 연산자의 위치가 피연산자 앞에 있냐, 가운데 있냐, 뒤에 있냐를 구분해서 전위, 중위, 후위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위 표기법을 사람들은 많이 쓰죠. 이게 보기 편하니까. 왜냐하면 피연산자가 지금 피연산자가 2, 3, 4와 같은 피연산자들이 있는데 이 피연산자 중간에 수식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중간에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연산자는 왼쪽하고 오른쪽 양옆에 있는 피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표기법을 중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fix라고 얘기를 해요. 연산자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산자가 만약에 앞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위 표기법을 전위 표기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위 표기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산자를 피연산자 앞으로 보내게 돼요. 앞으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3하고 4 사이에 곱하기 연산자가 있죠? 곱하기 연산자를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3하고 4 앞으로 오겠죠? 3하고 4 앞에 곱하기 연산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는 어떻게 돼요? 3하고 4 연산된 결과를 하고 2하고 숫자 2하고 더하는 거죠? 그럼 그 연산자를 어디로? 피연산자 앞으로 보내면 돼요. 어떻게? 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를 피연산자 앞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전위 표기법이라고 얘를 prefix라고 얘기를 해요. 자, 후위 표기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위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곱하기를 뒤로 보내고 덧셈을 또 다시 뒤로 보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위 표기법과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수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은 수식을 표현할 때 중위 표기법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이 중위 표기법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컴퓨터는 그 중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법으로 바꿔요. 후위 표기법으로 바꾸고 나서 그 후위 표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중위 표기법을 후위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이 하나 있어요. 2 플러스 3 곱하기 4. 자, 이런 수식들은 후위 표기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저왜 저렇게 바꾸지? 좀더 자세한 건 우리가 조금만 이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면 14라는 값이 나와요. 14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한 거, 이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스택이 또 필요하다. 이 계산할 때 스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을 도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살펴볼 게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계산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중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법으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내용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미로찾기 게임까지 봐야 돼. 오늘 볼게좀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후위 표기법을 계산하는 식은 이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복잡한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 5분만 딱 들어보면 거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수 있는 수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이에요. 근데 중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후위 표기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후위 표기법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예요? 수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스캔한다. 스캔한다는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검사한다는 얘기죠.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자,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이 피연산자들은 우리는 숫자가 한 자리라고 가정할 거예요. 모든 피연산자 숫자는 다한 자리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두 자리로 복잡하니까 한 자리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스캔할 거예요. 스캔하면서 스캔한다는 얘기가 하나씩 이렇게 검사해보겠다는 얘기죠. 하나씩 검사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사해보고 연산자이면은 필요한 수만큼 피연산자를 스택해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런데 자, 연산자이면 끄집어낼 거고 피연산자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스택에 집어넣을 거예요. 피연산자이면 스택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보면 피연산자이면 스택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연산의 결과를 어떻게 다시 스택에 집어넣을 거예요. 연산의 결과를 다시 스택에 집어넣을 거다. 자, 그래서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스택이 여기 있어요. 스택이 있고 자, 스택이 가로로 지금 이렇게 스택이 있어요. 스택이 가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열이 있는 거죠. 배열이 있고, 자, 이 가로축은 시간 순서대로 그 세로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하나씩 스캔한다고 그랬죠. 하나씩 스캔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첫 번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8이죠. 8 피연산자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푸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8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 다음 뭐예요? 숫자 2죠?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또 집어넣으면 돼요. 스택에 푸시할 때는 위로 쌓이니까 지금 숫자 여기 위에 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눗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눗셈 나왔으면 연산자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 연산자가 필요한 숫자만큼 스택에서 피연산자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스택에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지금 8하고 2하고 8이 스택에 들어가 있죠? 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하고 8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걔를 나눗셈 할 거예요. 나눗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8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8 나누기 2가 돼.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스택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스택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3이 있으면 어떻게 다시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뺄셈이니까 스택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4하고 3. 결과는 1이죠. 스택에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스택에 1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이 나왔어요. 또3 집어넣고 2가 나왔어요. 그럼 스택에 또2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집어넣다가 곱하기 나왔어요. 곱하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위에서 곱하기는 피연산자 두 개만 필요하죠. 2개만 끄집어낼 거예요. 2개 끄집어내서 곱셈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덧셈이 나오면은 덧셈도 마찬가지로 피연산자 2개 필요하죠. 6하고 1, 2개 끄집어내서 더해서 스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러면 수식 끝나겠죠? 수식 끝나고 맨 마지막에 수식에 남아있는 이 숫자가 뭐다? 계산 결과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뭐 해보면 알겠지만 7이 나와요. 그래서 7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아주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이런 수식이 하나 있어요. 8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나눗셈이니까 끄집어내서 나누기 하고 집어넣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스택에서 첫 번째 끄집어낸 애가 하고 두 번째 끄집어낸 게 있는데, 피연산자가 두개 있으면 피연산자도 순서가 있을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 피연산자 1번하고 2번 순서를 잘 해야, 1번하고 2번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연산 결과가 달라지죠? 8 나누기 2하고 2 나누기 8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끄집어낸 게두 번째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끄집어낸 게첫 번째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하고 8이 저장되어 스택에 들어있으면 2부터 먼저 끄집어내겠죠? 2부터 끄집어낸 게 얘를 끄집어내고, 얘는 두 번째 연산자가 되고, 다시 8을 끄집어내서 얘가 첫 번째 연산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나눗셈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집어넣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아까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1이 계산 결과가 되는 거다. 자, 오케이.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과정을 그림으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계산 알고리즘. 표현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택을 만들고, 첫 번째 스택을 만들고, 그리고 반복문을 돌 건데, 반복문을 돌면서, 만약에, 어떤 항목이 피연산자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항목이 여기서 연산자이면 어떻게 한다?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낼 때 순서를 잘 보면 제일 첫 번째 끄집어낸 거를 세컨 연산자, 두 번째 피연산자, 그리고 그 다음 끄집어낸 걸 퍼스트, 첫 번째 피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하고 퍼스트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연산자로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리절트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스택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스택에 계산 결과를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언제까지 반복한다고? 수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스택에 남아 있는 게 뭐다? 계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된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더니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대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자, 이 실습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한 시간 내가 줄 테니까 조금 이따 보면 될것 같고, 참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유심히 봐야 될걸좀 볼게요. 메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메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자,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이 이 후위 표기법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고, EVAL이라는 함수 호출을 해요. 그럼 이 계산 수식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 끝나고 나면 결국은 리절트를 받은 얘가 계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한다? 출력을 하게 된다. 출력을 하게 될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코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택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어 줘야지 동작을 할 거다. 오케이. 근데 이제 자, 이 eval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고 얘가 인자로 배열을 인자로 받았어요. 인자로 배열을 받았어요. 자, 인자로 배열을 받은 이유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아까 수식이 있는 얘를 이제 배열로 받은 거예요. 자, 배열로 예를 들어서 그 수식이 어떤 수식이 있었지? 자, 이 배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2 나누기 3 마이너스 3, 2 곱하기 플러스. 이 내용이 이 배열 안에 쭉 들어갈 거예요. 배열 안에 들어가고 얘가 어떻게 한다고? exp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EXP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배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받았어요. 인자를 받고 나서 여기 사는 일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 사는 일은 쭉 함수 생성하고 첫 번째 하는 중요하게 하는 일 스택을 만들고 있어요. 스택 변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스택 초기화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반복문을 볼게요. 이 반복문에 사는 일은 뭐냐면 이 반복문에 사는 일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얘를 하나씩 스캔해가면서 검사를 해볼 거예요. 얘를 하나씩 스캔해가면서 검사를 해볼 거고, 자, 이 CH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이 하나씩 가져와서 CH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아볼게요. 8이라는 값을 CH에다가 담았어요. 첫 번째 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CH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하고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같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연산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다 피연산자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칙연산만 할 거니까 지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피연산자라는 얘기죠. 그럼 피연산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스택에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스택이 하나 있고 스택에 8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스택에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고 나아 이제 집어넣기 전에 하나 더 해줘야 될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스택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배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얘가는 문자열로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문자열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문자예요. 문자. 이게 실제로 8, 2. 왜냐면 나눗셈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문자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문자를 우리가 문자로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택에 집어넣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스택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한 줄이 숫자로 바꾸는 일을 해요. 이한 줄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한 줄을 숫자로 바꾸는 얘기고, 왜 이게 숫자로 바뀌어지냐? 이 CH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사실 우리 눈에는 문자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 아스키 코드로 저장됐다고 프로그래밍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아직 프로그램 혹시나 작년에 안 들었던 학생들은, 아스키 코드로 왜 저장되는지를 좀 이해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문자는 다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돼 있고 이8 숫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얼마일까요? 8 아스키 코드로 10진수로 얼마예요? 지금 한번 찾아볼래요? 아스키 코드 8은 10진수로 38이에요. 내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8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문자 0은 아스키 코드로 30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38에서 30 빼면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숫자 8이 되는 거죠. 왜냐면 8만큼 뺀 거니까. 그러면 38에서 30을 뺐으니까 8이 될 거고 그 숫자 8이 어떻게? 밸류에 저장이 될 거고 이 숫자 8이 스택에 저장될 거다.
왜냐면 우리는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택에 푸시했어요. 숫자 8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와서 이거 이제 else if 문 조건 만족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2를 스캔해야 되고 이 CH 안에는 이제 2가 들어가겠죠? 2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꿀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바꿀 거고 스택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고 검사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올 거예요? CH 안에 나눗셈 연산이 들어올 거예요. 나눗셈 연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조건 만족할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오케이, 이제는 연산자였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스택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끄집어내는 게 P 연산자, 2번 P 연산자, 그래서 OP2, Operand2, 그리고 또 끄집어내는 게첫 번째 P 연산자, Operand1이에요. OP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OP2하고 OP1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 이제. 자, 그래서 근데 스위치문에 따라서 이 CH가 지금은 뭐예요? 나눗셈이죠. 그러면 이게 나눗셈이라면은 케이스 나눗셈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계산해서 나눗셈으로 나눈 계산 결과를 그냥 그대로 스택에 푸시하는 거예요. 네, 푸시했어요. 자, 얘를 언제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 반복문이 끝날 거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남는다? 출시해서 계산 결과가 남아 있을 거다. 복잡한 건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복잡한 건 전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이제 질문을 하면 될것 같고 논리적으로는 복잡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리절트로 받아서 결과를 출력하면 7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오케이.